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던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어제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조례상 인권약자에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, 무슬림, 동성애자 등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려는 건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다며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도민들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경남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도의원과 도지사를 규탄한다며 개정안 폐기뿐만 아니라 경남인권보장조례가 완전 폐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.